안녕하세요. 난사랑 K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북어채 볶음을 해보겠습니다. 북어채 이렇게 잘라서 한 공기 크게 한 줌입니다. 그리고 대파 이렇게 큼직하게 썰고 마늘 또 여기에 꽈리고추가 한컵 이렇게 큼직하게 잘랐습니다. 그리고 양념으로는 굴소스 한 수저, 간장 세 수저. 요거를 먼저 이렇게 다 녹여주세요. 서로 엉키게 풀어주시고, 북어는 물에 담갔다 바로 꺼내서 꼭 짜주세요.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대파를 먼저 넣겠습니다. 그래서 파 기름을 살짝 내주시고 여기에 마늘도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. 바로 되는 거예요. 요거 백종원표 북어 볶음입니다. 북어채 볶음. 파 기름이 나면은 여기에 요거 북어채를 물에 넣어서 바로 꼭 짰습니다. 이렇게 볶아주세요. 그리고 요걸 볶으면 마른 거를 볶으면 타고 안 좋으니까 이렇게 빳빳하고 그러면 부드러우면서 바삭하고 이렇게 보면 꼬들꼬들하니 볶아져요. 이때 요 꽈리고추도 넣습니다. 넣고 꽈리고추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어른들만 드시면 청양고추 넣고 하셔도 돼요. 근데 또 꽈리고추도 매운 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매콤하니 맛있답니다.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간장 소스를 넣는 게 아니고 설탕 한 수저 요거를 먼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코팅을 해주세요. 그러면 간장이 빨리 안 배고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볶아졌지요. 이렇게 이제 여기에 간장 소스를 넣겠습니다. 간장 소스를 이렇게 휙 저으세요. 한 곳에만 배지 않고 거의 적습니다. 완전히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. 짭짤하고 맛있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여기 이제 깨소금만 추가하면 돼요.